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채널 A랑 공동사에서 나왔는데. 아, 예, 예. 혹시 여기 오비트 선생님께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아. 그, 근데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여기서 일하는 사람, 외양사예요. 아, 아, 뭐 선생님 계세요? 네, 계속 그러셔야 돼요. 네, 저기 지금 뭐 방송국에서 나오셨는가 봐요. 안녕하세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수 오기태. 몸이 몹시 불편해 보이는데도 제작진의 방문을 반겨줬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렇게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좀 그렇게 됐어. 왔는데? 예? 여기 좀 보여드리세요. 아, 예. 어, 뭐 저희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예, 그동안에 네. 어르신께서 뭐 다치셨던 거 아니면 그동안에 또 운동하셨던 그런 저기를 정리해 놓은 거 있어서 혹시 참고 되실만 하면. 아, 이걸 왜 메모를 하시는지. 나의 역사잖아. 내 추억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제 내다봤어도 날짜 같은 것도 기억을 못하잖아. 오기택 씨는 몸이 불편하다며 제작진에게 미리 정리해둔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가수 활동보다 해양 스포츠의 매력에 빠져 지냈다는 그는 지난 97년 투자도 임금 무인도로 낚시를 하러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4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합니다. 뇌수술 후 목숨은 건졌으나 당시 마비됐던 왼쪽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 10여 년간 재활치료에 매달렸다는 오기태. 목발을 짚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지만 지난 2008년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지금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지낸다는 가수 오기태. 저희가 삼삼하게 돼가지고 좋다. 괜찮아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밥 한 술 뜨는 것조차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요. 한 끼 식사는 거르더라도 약만큼은 하루 세 번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데 혈액순환제와 혈압약, 영양제 등등 한 번 먹을 때마다 챙겨 먹어야 할 약은 대여섯 가지나 됩니다. 언젠가 좋아질 거란 희망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 지쳐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행사 약 드시는 게 행사실에 큰일이라고 여러 가지인데 저중에 제일 중요한 일 한번 먹는 것도 모르겠어.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노래 한번 지금 부르고 왜? 아까워서 내가 너무 대만해가지고 그 죽 같은 곡들을 갖다가 탄생은 못 시켰잖아. 그에 대한 책임도 내한테 있어. 노래만큼 내가 멋지게 부를 자신이 있어. 옛날로 돌아간다고. 볼링, 복싱, 골프, 안 해본 운동이 없었기에 건강만큼은 자신했었다는 가수 오기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만 생각난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가수 생활에 전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래 참 잘한다. 왜 웃으세요?
선생님 오래간만에 부르시네요. 재밌게 부르세요. 선배 가수인 고현인 씨와 함께 섰던 무대. 이젠 아득한 옛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며 20년 전 그 시절 향수에 젖어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돌아가셨다. 아, 돌아가셨다. 건강했던 자신의 모습에 흥겨웠던 것도 잠시. 선배 가수들의 생각이 떠오르자 우기택 씨는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던 시절, 마음껏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던 그때, 어쩌면 그의 세상은 20년 전 가수로서 무대에 서던 마지막 그날에 멈췄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래니라 비웃으려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잘 안 되네.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 몰라보고 황소고지 부리다가 금고 닫자. 어머니. 네? 사진이요. 어머니 사진이요. 예. 전국 각지 공연을 다니느라 유방암을 앓던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가슴에 한으로 남았습니다. 삼촌, 이수, 어머니, 나.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복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오기택 씨는 결혼의 뜻이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한 우물만 팔아던 어머니의 당부를 왜 잊고 지냈는지 후회만 남습니다. 내가 대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유독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임종을 못 보고 맨날 말씀하시니 술 조금 먹고 노래 목소리 좋으니까 뭐 노래 부를 생각 말고 딴 생각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었더라면 요즘에 이렇게 안 있을 텐데. 가수는 노래만 해야 돼요. 후회가 되죠. 한 가지만 했었으면 지금 좀 좋았을 텐데. 오기택 씨는 1980년에 골프를 처음 시작해 국내외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석권할 정도로 프로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갖췄는데요. 내추럴로 처음 쓰러지고 회복했을 때라도 어머니의 말씀처럼 가수 활동에만 전념했다면 어찌 됐을지 지난 일이 후회만 됩니다. 골프도 쳤다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골프 치고 나온 친구들끼리 술 먹으러 마시러 가 뒤풀이 해야 되니까.